안녕하세요. 신비한 조류를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 지르기 사슴입니다. 썸네일이랑 인트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로 앵무새가 과일을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전부터 앵무새 음식이 헛소문에 대한 영상이라고 해서 많은 과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올리곤 했었죠. 여름은 무덥고 놀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일이 굉장히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 정말 우리도 많이 먹고 특히 우리처럼 새 키우시는 분들은 앵무새한테도 많이 나눠주고 하죠. 근데 이 과일 때문에 또 다른 정설 아닌 정설이 떠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과일의 씨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과일의 씨앗은 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우리나라에선 앵무새의 세계가 지식이 많이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른바 카더라 통신이 많은 건 예전부터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그런 앵무새 세계에서의 헛소문을 타파하고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유튜버입니다. 그쵸? 앵무새에 있어서 과일, 그것도 과일의 씨앗이 과연 정말 독이 되는 물질일까요? 씨앗이면 무조건 안 되는 걸까요? 저는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헛소리를 깨보려고 합니다. 앵무새에게 있어서 과일은 정말 중요하지만 과일의 씨앗도 되게 중요해요, 의외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일의 씨앗이라고 해서 모두 독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오늘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또 지금 영상을 찍는 시즌이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 과일을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무새 커뮤니티에서 열대 과일 중 절대 앵무새한테 먹이지 말라고 알려진 열대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아보카도인데요. 그놈의 아보카도! 아무튼 앵무새가 먹으면 안 되는 과일 중에서 아보카도는 가장 대표적인 열대 과일 중에 하나긴 합니다. 아보카도가 아니어도 열대과일 중에서 조심해야 되는 과일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트나 이런 실생활에서는 많이 보기가 힘든 과일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뷔페 같은 데서 이 과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람부탄과 리치프룬이라는 과일이에요. 잠깐만, 람부탄이랑 리치프룬은 먹는 거를 제가 봤는데요. 먹어도 되는 과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람부탄은 정말 말랑말랑하고 달달한 식감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좋아하는 과일이라고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람부탄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따로 사서 먹은 적도 몇 번 있습니다. 하지만 람부탄은 씨앗이 아주 위험한 과일입니다. 새는 물론이고 사람한테까지도 위험한 과일이에요. 실제로 리치프룬이나 람부탄 그 씨앗 딱 까보시면 되게 땅콩처럼 생겼어요. 크기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 먹진 않았지만 이게 좀 씹어봤거든요. 근데 식감도 땅콩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앵무새나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건가 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람부탄 씨앗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앵무새한테도 그렇고 사람한테도 의외로 치명적인 과일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람부탄을 먹게 될 기회가 있다면 씨앗 반드시 조심해주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마트에만 가도 과일의 종류가 너무 많죠? 그리고 앵무새가 먹을 수 있든 없든 과일의 종류 자체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이거를 지금 이 영상에서 막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과일만 그냥 콕콕 집어서 먹어도 된다 아니다라고만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 영상으로 올리든지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과 씨앗, 배 씨앗도 조심을 해야 돼요. 복숭아 먹어도 되냐라는 말 많이 나왔는데 복숭아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뜨는 아이 아이콘 영상 보시면 되겠고요. 복숭아 씨앗 먹여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가끔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복숭아 씨앗은 위험합니다. 비슷한 예로 복숭아 씨앗도 그렇고 자두 씨앗도 그렇고요. 그리고 체리 씨앗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앵무새한테 그렇게 좋지 않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일단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철 대표 과일이 뭡니까? 바로 수박, 참외, 메론? 이 정도가 있겠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수박도 참외도 메론도 다 과일이니까 과일의 씨앗은 위험하니까 안 돼요! 먹이지 마세요! 반드시 씨앗 빼고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수박, 참외, 그리고 메론 씨앗 다 먹어도 됩니다. 의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맞아요. 참외 씨앗, 수박 씨앗, 메론 씨앗 다 먹이셔도 됩니다. 당연한 소리 같지만 호박 씨앗도 먹일 수 있습니다. 호박 씨앗 같은 경우에는 앵무새 사료에도 들어있죠?
보통 대형 앵무사료에 많이 들어있어요. 네, 소형조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모이에 그런 들어간 거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호박 씨앗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씨앗이 위험한 과일과 씨앗이 위험하지 않은 과일이 차이가 있어요.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이냐 아니면 땅에서 바로 나오는 과일이냐, 이 차이인데, 보통 땅에서 바로 나오는 과일은 과일은 아니고 이제 냉정히 말하면 열매 채소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해요. 방금 말했던 참외, 수박도 그렇고 딸기도 그렇고, 그리고 과일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고추 같은 경우도 예, 열매 채소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호박, 애호박, 주키니 다. 근데 얘네들 지금 제가 말한 애들은 특징이 다 씨앗을 먹어도 되는 종들이에요. 반면에 사과, 배, 자두, 복숭아 이런 것들은 나무에서 자란 애들이죠. 걔네들은 다 씨앗이 독이 있으니까 안 된대. 아, 그럼 나무에서 자라는 애들은 독이 있는 씨앗이고 땅에서 자라는 열매채소 씨앗들은 독이 없는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이 딱 정립이 될 것 같아요. 기준이 나눠지니까. 하지만 그것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왜인지 마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나무에서 자라는 과일이지만 먹어도 되는 씨앗이 있어요. 그게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 씨앗은 진짜 치명적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포도의 씨앗은 오히려 먹으면 몸에 좋은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한테도 앵무새한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포도 씨앗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먹으면 진짜 몸에 좋다고 합니다. 과일의 씨앗이라고 해서 전부 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잠깐만. 그럼 나무에서 자라는 과일 중에 바나나도 있잖아요. 바나나는 씨앗 먹여도 돼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시중에서 파는 바나나는 씨앗이 없는 바나나입니다. 끝. 세상에는 많은 동물과 식물이 있고 그 많은 생물들은 사람의 눈으로 딱딱 기준을 나누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다양하거든요. 때문에 이 오늘 주제에 대한 것도 이거는 무조건 되고 저거는 무조건 안 된다라는 편견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앵무새여서 사랑하는 앵무새를 챙겨주기 위해서라면 정말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콕콕 집어가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지식을 쌓으면서 키우시는 게 저는 동물을 진정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에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애기 사랑해 우쭈쭈 이런 거나 올린다고 동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저는 오늘도 우리 마법사 그리고 먹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앵무새 커뮤니티에서 지식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책 원고를 쓰고 있는 저는 비둘기사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부족한 거는 추가 영상을 더 찍어서 네, 보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